네, 튼튼하고 날씬한 다리를 만들어주는 첫 번째 동작은 바로 전사 자세인데요. 우리 발목에서부터 종아리, 무릎, 허벅지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탄탄하게 매끄럽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동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해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들어갈 동작은 종아리 스트레칭 하시는 동작인데요. 우리 하루 종일 걷고 또 많이 뛰고 하시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이 종아리입니다. 이 뭉친 근육들 풀어주는 동작이세요. 자, 먼저 테이블 포즈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양손 손가락 활짝 열어주셨고요. 무릎은 가볍게 모아주셨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뒤로 쭉 한번 뻗어보세요. 뻗어서 발끝을 세워서 바닥에 고정을 하셨는데 최대한 멀리 뻗어서 고정시켜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그리고 이 발가락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호흡을 한 차례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몸 전체의 중심을 뒤로 밀어주시면서 오른쪽 발꿈치와 바닥이 가까워진 느낌, 만난다는 느낌이세요. 고개는 살짝 떨구어서 시선 편하게. 발가락은 계속 고정, 발꿈치 꾹 밑으로 눌러주시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아요. 쭉 펴주셔서 종아리에 계속 당겨주는 힘을 느껴줄 수 있도록 해봅니다. 양손이 바닥을 밀어요. 셋, 둘, 하나, 그대로 상체 힘 틀어주시면서 중심 앞으로 옮겨주시고 무릎 제자리 돌아오겠습니다. 한 손 한 손 당겨오셔서 그대로 쉬쉬 취해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들어갈 동작은요. 허리와 골반, 복부, 상하, 좌우 모든 균형감을 맞춰주는 동작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체를 탄탄하게 이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거든요.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제자리에서 엎드려서 한번 누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가볍게 누워주시고. 자, 우리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한번 만세 자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발과 손이 반대로 들어가실 거예요. 우리 왼손과 오른발 한번 잡아볼게요. 천천히 잡아주시고. 자, 아랫배에 힘 많이 잡아줄 수 있도록 해봅니다. 호흡을 마시면서 우리 모든 팔과 다리 쭉 끌어올려요. 시선 멀리 한번 바라보세요. 손끝 멀리 한번 바라보시고 손끝.
쪽으로 가까이 가지고 오셔서 휴식 들어갑니다.